반갑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 제1과목을 맡은 이효중 강사입니다. 자, 오늘이 첫 시간이죠. 첫 번째 파트, 계량분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로 통계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전체 문제는 다섯 문제입니다. 자,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분량은 이제 100페이지가 조금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조금 넘어가는 분량에 대해서 다섯 문제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계산해야 될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다섯 문제를 위해서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혼자서 열심히 보다 보면은 책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죠.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 먼저 예습을 하고 제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고요. 제가 교재에서 언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저한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시험 자체가 이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다 이런 시험이 아니죠. 합격만 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수업 목적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과감하게 건너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나오고 하지만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개념을 숙지를 하고 문제를 직접 풀면서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여기서 요 정도가 필요한 지식이구나 하는 거를 실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위주로,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 사실 뭐 그것만 봐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이죠. 1장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수리적 개념.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수리적 개념. 요게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자율,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 수익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죠. 그리고 또 이쪽 파트에서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자, 먼저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이자율 우리 지금 책에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나요?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리, 복리, 연속복리. 근데 사실 연속복리라고 하는 거는 역시 복리죠, 복리. 그래서 단리, 복리 이거를 이제 먼저 알아볼 건데, 단리라고 하는 거는 자, 단순하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복리라고 하는 거는 자, 복잡하게 겹으로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그리고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단리하고 복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만기에, 자 여기 일시적으로라고 돼 있는데 딱 한 번이란 뜻이죠. 딱 한 번 지급되는 방식의 이자율이다. 자, 이런 게 뭐가 있죠? 단리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 정기예금 생각하면 되죠.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예금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딱 맡기면 그 1,000만 원이라는 원금에 대한 이자 1년 만기 채우고 나서 찾아갈 때 딱 그거에 대한 이자 주고 끝나는 거죠.
자,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만기에 달리 10%의 이자를 받는 투자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10%짜리 정기예금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0%라고 하는 거는 이자율인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은 이거 연간 이자율입니다. 연간 이자율. 1년 기준이죠. 1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밑에 풀이 보시면은 원금이 만 원이고 이자율이 1년에 10%라고 했으니까 1년이 지나면은 원금에다가 만 원에 10% 해가지고 천 원의 이자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년 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원금 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한 번 더 붙게 되는 거니까 2년 후에는 12,000원이 된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은 복리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자에 대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한다. 우리가 이제 뭐 적금 같은 거를 넣는다. 뭐 이럴 때 적금 같은 걸 넣는다 그럴 때 이 일정 금액을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한다고 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자만 쏙쏙 빼내는 경우 잘 없겠죠. 자,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고 이자도 그냥 통장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또 이자가 붙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은 복리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처음에 원금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달리가 아니고 이자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고 그러면 또 그거를 인출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 놔두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별말 없으면 복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예시에 보시면은 만원 투자한다고 할 때 1년 후에는 단리하고 똑같습니다. 원금 만원에다가 그거에 대한 10% 이자 붙어서 11,000원 되는 거. 1년 후에는 똑같은데 2년 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리에서는 아까 12,000원이 됐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12,100원이 됐습니다. 요 100원이 뭐죠?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거죠. 1년 차에 이제 원금에 붙은 이자 1,000원이 있었고 그 이자 1,000원에 대해서 또 10% 해가지고 100원이 붙은 거죠. 그래서 거기 2년 후 총액 부분에 보시면은 복리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12,100원이 되는데 요 아까 12,000원에 비해서 100원이 더 붙은 게 이제 이자에 대해서 붙은 이자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복리 이자율 부분을 보시면은 연속복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복리하고 똑같습니다. 복리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뭐 파생상품 계산에 주로 사용한다. 이런 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처음에 원금이 S가 있어요. 원금 S가 있고 연율 R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연율이라고 하는 거는 연간 이자율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간 이자율이고, 자, 우리 뒤에 가시면은 APR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APR. 자, 뭐 Annual Percentage Rate라고 해가지고 APR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율 R이 바로 뒤에 나오는 APR.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연간 뭐 이자율로 생각하면 연간 이자율이죠. 연간 이자율이고,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간 N번에 걸쳐서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그럴 때 1년 후의 수익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돼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자, 우리 아까 단리 복리에서 10%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10%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뭐 10%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금이 S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자, 뭐 1년이 지난다. 1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면 자,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연간 이자율 자체는 R인데 여기 보면은 연간 N번에 걸쳐서
여러 번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R을 10%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0.1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N번에 나눠서 주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10%인데 두 번에 나눠서 주면 한 번에 5%씩이죠. 뭐 10%를 네 번에 나눠서 주면 한 번에 2.5%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요만큼씩 주는데 자 근데 1년에 N번씩 주는 거니까 자 한 번 주면은 한 번 주면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주면은 또 한 번 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자 이렇게 곱하게 되고 또 한 번 주면 또 곱하게 되고 하니까 이 결국 N번 준다는 거는 요게 N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가 1 플러스 요거 이제 한 번 줄 때 이자율이죠. 한 번 줄 때 이자율. 요렇게 해서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급 횟수를 점점 늘리는 거죠. 자, 밑에 3페이지 밑에서부터 4페이지 윗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6개월마다, 1개월, 1일, 1시간, 1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매 순간이 되죠. 매 순간이 되는데, 매 순간이 된다는 거는, 이 지급 주기를, 뭐, 이론상, 무한히 잘게 쪼갠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요거는 이제, 좀 더 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수학시험 아니죠?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에 중간에 녹색 박스 보시면은, 1 플러스 n분의 r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 1년에 n번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지급할 때의 이자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N번 이제 지급이 되니까 요거 이제 1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기준에 이제 수익률이 되는 건데 요거를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러면은 이제 요게 바로 연속 복리가 되는 거죠. 거의 매 순간, 책에도 나오듯이 매 순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럼 이게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E의 R제곱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는 실제 문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E의 R제곱. R이 뭐다? 요거 연간 이자율이죠. 연간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연속 복리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R이 연간 이자율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 E의 R제곱이 된다. 자, E는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E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뭐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E 또는 EXP로 표기한다. 요렇게 돼 있고 밑에 예시를 한번 보세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자 만기에 연속복리 1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R이 10% 0.1이 되는 경우죠. 0.1이 되는 경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10,000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자 제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10,000원에다가 곱하기 2에 자 0.1이니까 2에 0.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밑에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결국 원리금이죠. 원리금. 원리금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10,000원을 투자했으니까 원리금이 이렇게 뭐 11,051.7원 이렇게 나오면은 1051.7원 부분이 이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년 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복리로 하고 있죠. 1년 후에 요 금액이니까 여기다가 또 한 번 E에 0.1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자,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숫자 자체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원래는 이제 계산기 써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E가 이게 무리수죠. 무리수고요. 그러니까 자 2년째를 계산을 할 때는 요게 이제 1년 후에 원리금이니까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은 우리 지수의 성질에서 자 이렇게 밑이 같고 곱해져 있으면 요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의 0.2제곱 책에 보면 2의 0.2제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4페이지 뭐 중간 조금 위에도 보시면 나오듯이 E는 무리수고 2.718 2818 하면서 끝없이 계속 나가죠. 순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고 뭐 E의 값이 얼마다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년 기준으로 연간 이자율이 R이라고 했을 때 연속 복리일 때는 이렇게 된다. 자, 요거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구할 때 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리, 복리, 그리고 복리의 특수한 경우로서 매 순간 이자가 부과된다라고 할 때, 이자가 붙는다라고 할 때 E의 R제곱,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미래가치, 현재가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화폐의 시간에 따른 가치입니다. 줄여서 화폐의 시간가치라 그러죠. Time Value of Money라고 하는데 TVM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TVM은 이 뭐 재무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정말 기초적인 아주 핵심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미래가치, 현재가치라고 하는 거는 화폐 가치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뭐 단리이자, 복리이자, 미래가치, 현재가치 고등학교 수열에 사실 다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열에 다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도 그렇고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도 그렇고 복리를 가정을 합니다. 복리를 가정을 하죠. 사실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수학교과서에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이자율이 R이라고 할 때 기간의 수가 N개면은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할 때 썼었죠? 미래가치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 5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5페이지 파란 박스에도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FV 미래가치 Future Value는 PV Present Value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제곱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여기서 I가 뭐 R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차피 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복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은 뭐 미래가치는 내일의 일원은 오늘의 일원보다 가치가 적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똑같은 일원이죠. X가 똑같다고 할 때 오늘의 일원, 내일의 일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뭐 선택할래? 그러면은 X가 똑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의 일원을 선택한다. 내일의 일원을 오늘의 일원보다도 가치를 낮게 생각한다 이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정말 뭐 줄 건지 그때 가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이런 반응 받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런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복리 이자율 계산 예시를 보시면은 연 이자율 12%라고 돼 있고 이자 지급 횟수가 1년에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연 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근데 1년에 4번 준다 그랬죠. 그러면 한 번 줄 때마다 몇 퍼센트씩 준다는 거죠? 3%씩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에 3년 후 가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 100만원에다가 처음에 1년에 12%인데 1년에 4번이니까 한 번 줄 때는 3%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자 3% 어떻게 나왔느냐 12%를 4번 준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12%가 0.12죠. 그리고 요거는 1년에 4번 주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자, 요렇게 한 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똑같이 1 플러스 3% 곱해 주고 또 한 번 더 주면 또 곱해 주고 하니까 자, 요게 1년인 거죠. 요 부분이 요게 이제 1년 후에 금액이 되는 거죠. 뭐 100에다가 요거 곱한 거. 요게 1년 후에 금액인데. 그런데 이제 3년이라 그랬죠. 3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자, 요렇게 해서 4제곱. 이게 이제 2년 후가 될 거고. 요게 이제 3년 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요 밑이 같고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를 더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1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넘기기 전에 보시면은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의 미래 가치. 자, 6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위에 또 파란 박스 있죠. 파란 박스의 식. 자, 이거는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했었던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뭐 1항부터 등비수열이 있을 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냥 그거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고등학교 때는 뭐 첫째 항 곱하기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뭐 r-1분의 r의 n제곱, n이 이제 전체 항의 개수였었죠. 뭐 빼기 1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a 곱하기 r-1분의 rn제곱 말. 자, 요거였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라고 나오는 건데 그냥 이 식 그대로죠. 이 식 그대로예요. r이 지금 뭐죠? r이 1 플러스 i죠. 요게 지금 r이 1 플러스 i가 되는 요런 상황이고 a 첫째 항이 이제 그냥 대문자 A로 쓴 거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1 플러스 i 빼기 1이니까 요 분모에는 i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저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기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계속 이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1 플러스 i만큼 곱해져서 더해지기 때문에 자, 요게 왜 그런지는 예시 2를 한번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시 2 보시면은 향후 15년 동안 매 연말에 150만원씩 예금한다면 이 예금의 15년 후의 가치는? 하고 물었어요. 사실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걸 빼먹었죠. 이자율이 7%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연간 이자율은 7%로 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졌어요. 자, 그거를 써놓으시고요. 요거 우리 그림 그려보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 6페이지 위에 파란 박스는 요 예시 2번 풀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항상 첫 번째 현금 흐름은 여기서 지금 뭐 향후 15년 동안 매 연말에 15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첫 번째 현금 흐름 즉 150만원을 최초에 예금하는 거는 지금 내가 속한 기간의 말기에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1년 단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연말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뭐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첫 번째 현금 흐름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기간에 마지막에 최초로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은 지금 150, 최초 150이 지금으로부터
1년 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150 이렇게 되겠고 점점점 해가지고 향후 15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자 1년 뒤, 2년 뒤, 15년 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5년 후의 가치라 그랬으니까 딱 요 시점 요 시점에서의 가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요때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보면은 요거 15까지니까 기간이 14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1점 자, 아까 7%라 그랬으니까 1.07에 14제곱이 곱해지게 될 거고 자 이거는 미래가치 계산해보면은 1.07에 13제곱이 될 것이고 자 얘는 그냥 1년도 묵히지 않는 거니까 얘는 미래가치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죠 그대로 요 시점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 복리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자 150에 1.07 점점점 해가지고 몇 개까지 되겠죠? 150 곱하기 1.07에 14제곱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첫째 항이 1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공비가 1.07이 되죠. 1.07이 되니까 자 아까 식에서 r 빼기 1이니까 1.07 빼기 1은 0.07이 되겠죠. 그리고 r의 n제곱이니까 1.07에 자 요거 1부터 14까지고 하나 더 1부터 14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15가 되겠죠.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요게 바로 6페이지 메뉴의 식하고 똑같죠. 예시 2에 있는 식하고 똑같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요 금액이 나오고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보면 실전 예상 문제 있죠. 실전 예상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실전 예상 문제가 10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04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 있는데 104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 6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혀 숫자도 틀리지 않죠. 뒤에 6번에는 이제 연 7%라고 제대로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재가치 계산도 이것도 이제 복리를 가정을 하고요. 밑에 박스에서 PV, Present Value,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를 무슨 뜻입니까? 1 플러스 i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나왔었던 거, 그 식하고 사실 똑같은 식이죠. 아까 미래가치 계산할 때 보면은, 현재가치에다가 1 플러스 i의 n제곱 한 게 미래가치가 된다.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pv에 대해서 해보면, 1 플러스 i의 n제곱으로, 나눠준다. 요 아까하고 같은 식입니다. 자, 그 부분만 봐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의 일원은 내일의 일원보다 가치가 크다. 똑같은 금액이라고 할 때 오늘의 일원이 내일의 일원보다 가치가 크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 현재 가치하고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내일의 일원은 오늘의 일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 여기서 보듯이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내일의 일원을 오늘의 일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일원보다도 가치가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사실 뭐 5페이지에서도 미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오늘의 일원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일원보다 커지기 때문에 내일의 일원이 오늘의 일원보다 가치가 적다. 요게 이제 미래 가치하고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현재 가치 요것도 수열의 합의 공식 그대로죠. 여기선 달라진 게 뭐죠?
R이 아까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I였었는데 이번에는 R이 1 플러스 I분의 1이 된다. 그 차이밖에 없죠. 자, 요것도 이제 7페이지 위에 녹색 박스에서 매니의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요거를 사용해서 예시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예시 문제 7페이지요. 향후 13년 동안 매 연말에 200만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자, 요거 향후 13년 동안 매 연말에 200만원씩. 아무 말이 없으면 첫 번째 현금 흐름은 현재 기간의 말,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그 기간에 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가정하라 그랬죠. 자, 할인율은 6%를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한번 생각해 보죠. 13년 동안 매 연말에 200씩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200. 자, 이게 이제 지금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이 될 거고, 자, 연말이니까 지금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하는 게 제일 편하죠. 1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올해 말 내년 초, 자, 1, 2 해가지고 점점점 13까지 되겠죠. 13년 동안이니까, 자, 13까지 될 거고 요때 이제 200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가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할인율은 6%를 가정하라 그랬고, 그러면은 이거는 1.06으로 나눠주면 되고, 자, 이거는 두 기간이니까 1.06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1.06의, 자, 요게 1이고 요게 2였으니까 얘는 1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해준 값인데, 자,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생각해보면, 자, 첫째 항이 뭐죠? 첫째 항이 요거죠. 자, 다 더한 게 200 나누기 1.06. 자, 요게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R-1 해도 되고 1-R 해도 됐었죠. 그래서 1-R 해보면은 지금 공비가 1.06분의 1이죠. 1.06분의 1이 되고, 그리고 1-1.06분의 1인데 전체 개수가 지금 정확하게 13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밑에 거 보면은,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보면은 이거 1.06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가 1.06분의 0.06이 되겠죠. 1.06분의 0.06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곱해보면 1.06 사라질 겁니다. 자, 1.06 이렇게 사라질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200 곱하기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7페이지에 위에 있는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기간이 13개고 금액이 이제 200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7페이지 위에 식하고 똑같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자, 사실 요거는 이제 1.06분의 1인데 이게 어차피 1.06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지수의 성질에서 요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3제곱 이렇게 보면은 지금 7페이지 위에 녹색 박스 식하고 정확하게 똑같게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예시 부분도 되고요. 요거는 사실 실전 뒤에 나오는 실전 예상 문제 7번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 부분인데요. 사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렵다기보다도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런 값은 문제에서 주죠. 이런 값은 문제에서 줍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 7페이지부터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거기 이제 기간 수익률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뭐라고 돼 있나요? Holding Period Return이라고 돼 있어요. HPR인데 이거 여기는 지금 기간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책에는 보면은 보유 기간 수익률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Holding Period가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은 HPR은 자 기초가치, 기초가 무슨 뜻이죠? 기간의 처음 시작할 때 산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산 가격, 기말가치, 기간의 마지막이니까 뭐 팔은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간단하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PR, 보유기간 수익률, 앞으로 보유기간 수익률이라고 하겠습니다. HPR 보유기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공식도 아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다. 여기 공식에 집어넣어보면 만분의 2,000이니까 20%, 0.2가 바로 보유기간 수익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보유기간 수익률은 여기 보면 그냥 기초, 기말 이런 말만 나와 있죠. 보유기간 수익률은 1년 기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 주식 단타한다 그러면은 몇 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 수익률은 1년 기준이 아니에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년이 될 수도 있고 3초, 1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유기간은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 이상, 기간, 보유기간, 기간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보면은 annualized HPR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annualize라고 하는 거는 1년 기준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맞춘다는 건데 보니까 뭐가 무슨 저기 막 n분의 1제곱 이런 게 나오죠. 자, 이거 뭐 사실 그 뭐 상경계열 전공하신 분들은 뭐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거를 아마 대학교에서도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뭐 n분의 1제곱 이런 거를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뭐냐 하면은 식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1 플러스 HPR. 자, 이거 Holding Period Return이니까 보유기간 수익률이라 그랬죠. 이 보유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유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1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자 우리 annualized가 기니까 HPR을 HPRA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쉽도록 우리가 보유기간이 3년이었다고 해볼게요. 보유기간이 3년이었는데 3년 보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년 보유해가지고 50% 수익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자 3년 보유해서 50% 수익이 났으니까 HPR은 얼마가 되죠? 1.5가 아니고 0.5죠. 0.5. 우리 식을 생각해보면은 3년 보유해가지고 50% 수익이 났다 그러면 HPR이 0.5가 되는 겁니다. 식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3년 보유해서 뭐 10억짜리가 15억이 됐다. 3년 보유해서 10억짜리가 15억이 됐다. 그러면은 HPR은 공식에 넣어보면은 10억분의 5억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3년 보유해서 50%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 1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3년 수익률이 50%인데 1년 수익률, 자, 그 3년간 수익률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1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1 플러스 HPRA를 똑같은 거 3번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니까
이렇게 세 번 곱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에서 나온 겁니다. 요식에서 나온 거고요.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보윤연수, 뭐 사실 기간이라고 하는 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편하게 년으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식을 HPRA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자, 요거 양쪽을 n분의 1 제곱하면 이렇게 1 되겠죠. 여기는 그 상태에서 요 1만 요쪽으로 넘긴 거죠. 그게 바로 7페이지 맨 밑에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만 봐서는 이게 특히 이제 뭐 전공자가 아니다, 상경계열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아 물론 뭐 공대이시거나 뭐 그러시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예시에도 보면은 8페이지 예시 한번 보세요. 예시 보시면은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4개월 후에 110만원이 됐다. 자, 이거 보유기간 얼마예요? 4개월이죠. 4개월이라는 보유기간 동안 HPR이 얼마가 나왔어요? 100분의 10이 되는 거죠. 100분의 10. 100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10%입니다. 4개월 동안 HPR이 10이에요. 이게 그냥 HPR을 물었으니까 사실은 바로 답이 나오죠. 100분의 110 빼기 100 해가지고 100분의 10 해서 4개월 동안의 HPR은 10%, 0.1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풀이에도 보면 또 연간 HPR도 구해놨죠. 연간 HPR도 구해놨는데 연간 HP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얼마가 나왔죠? 얘가 0.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이고요. 1 플러스 HPR A 해가지고 N제곱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N이 얼마죠? 4개월이니까 년으로 따지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거 양쪽을 3제곱 해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1 넘겨주면 1.1에 3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 맨 밑에 식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이걸 1을 더하지? 이제 우리가 원리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금.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20%가 났다. 그러면 원리금이 1.2배가 된 거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났다. 그러면 1 빼기 0.2 해가지고 원리금이 80%로 줄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원리금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금방 요 풀었던 문제 요거하고 이제 좀 유사한 게 뒤에 104페이지 가보세요. 104페이지 가보시면은 500만원 1번 문제 500만원 투자해서 5년 동안에 600만원이 됐다. Annualized HPR 구해라. 자, 보유기간 얼마인가요? 5년이죠. 보유기간 5년 동안에 그냥 보유기간 수익률 HPR이 얼마가 나왔어요? 500분의 100이니까 0.2죠. 5년 동안 20% 먹은 거예요. 이거 annualized HPR이니까 5년 동안 20% 먹었는데 1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1년에 몇 퍼센트 먹어서 5년 연속으로 먹으면 20%가 되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자, 요 숫자가 지금 1.2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수익률이 20%, 0.2니까 1.2는 1 플러스 HPRA에다가 자, 요거 지금 5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1.2에 5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1.2에 5제곱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5분의 1제곱이 돼야 되죠. 5분의 1제곱 하면은 자, 이거 5분의 1제곱 하면 되고 이거 5분의 1제곱 하면 곱해져 가지고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래서 1.2에 5분의 1제곱 빼기 1 요게 답이 되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3.7%가 나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1000억 투자해서 2년 후에 보유기간 2년입니다. 1200억이 됐다면 기간 수익률은 얼마냐? 자, 이거는 그러면 결국 1000분의 1200 빼기 1000 해가지고 1000분의 200 해가지고 20% 0.2죠. 0.2입니다. 근데 밑에 해설해 보면은 엉뚱한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해설이 맞다 그러면은 그 annualized HPR은 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제 문제에서 그냥 물어본 거는 HPR이니까 HPR은 1000분의 200 해 가지고 0.2 20%가 나오죠. 근데 연간 HPR을 구해 보라 그러면은 연간 HPR은 자,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는 1.2가 되겠죠. 1.2가 되겠고 요게 또 1 플러스 HPRA에다가 지금 요게 2년이죠. 2년. 요렇게 됩니다. 요거 풀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2분의 1제곱 해 주고 1 넘겨 주면은 결국 루트 1.2 빼기 1 요게 연간 HPR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밑에서 풀이 해설해 보면은 이제 뭐 약 9.54%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연간 HPR이죠. 밑에서 해설해서 구한 거는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부분인데요. 자,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자, 금방 구한 연간 HPR 이게 일종의 뭐죠? 이게 바로 기하평균이에요.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수학에도 나옵니다. 보통 산술평균 하면은 AB 두 개가 있다 그럴 때 요거였었죠. ABC 3개가 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죠. 기하평균은 뭐였었죠? 고등학교 때. 자, 요렇게 했었죠. 사실 이거는 이제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AB 두 개 곱해놓고 2분의 1 제곱한 거고 만약에 세 개 곱한다 그러면은 세 개 있다 그러면 ABC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야 되죠. n개가 있다 그러면 n개를 다 곱한 다음에 n분의 1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 밑에 보면은 뭐가 약간 그 다르죠. 다른 게 딴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하는 이유가 평균 수익률 갖고 평균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가지고 평균을 낸다 그럴 때 보통 기간이 여러 개잖아요. 뭐 몇 년에 걸친 수익률이랄까 아니면 1년이라 하더라도 뭐 월간 수익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12달을 갖다가 평균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써야 된다? 여러 기간을 놓고 수익률의 평균을 구할 때는 뭘 쓸까요? 기하평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술평균 쓰면은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죠. 9페이지 위에 보세요. 9페이지 위에 보면은 산술평균이 기압평균보다 항상 크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같거나 크다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압평균과 같거나 산술평균이 더 크다. 이렇게 배웠고, 물론 이제 막 고등학교 때는 이 A, B가 둘 다 양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 조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처럼 항상 1 더하기 수익률 이랬었죠. 1 더하기 수익률. 1 더하기 수익률로 나타냈었고,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항상 저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뭐 수익률이 200% 300%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자, 우리가 집어넣은 돈 다 날렸다. 수익률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00%. 내가 뭐 1000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 다 날렸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거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1과 같거나 크다라고 생각해보면, 1 플러스 R은 0과 같거나 크다. 얘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생각해보면은, 요 자리에다가 AB 자리에다가 요런 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항상 얘들이 양수가 될 거고, 그럴 때는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압평균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야 되죠. 거기 9페이지 맨 위에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말은 이제 기간이 여러 개일 때, 기간이 여러 개일 때, 수익률이 여러 개일 때, 그 수익률들을 평균을 할 때 기압평균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1 플러스 수익률 이렇게 이제 나타내가지고 기압평균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은, 자, 투자 수익률은 HPR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펀드 수익률 평가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몇 기간 동안에 HPR로부터 뭐 누적 수익률이나 평균 수익률을 구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산술 평균 쓰면은 너무 크게 나오고 과대평가하게 되고, 기압 평균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기압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이제 또 시그마는 보셨을 건데, 밑에 기압 평균에는 뭐 이상한 게 있죠. 자, 그거 파이라고 하는 거고,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n개, 1부터 n까지 다 더하라는 게 시그마인데, 파이는 1부터 n까지 다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압 평균식도 지금 약간 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살짝 고쳐 보면은, 자, 기압평균을 G로 나타내 볼게요. 맨 뒤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왼쪽으로 넘기고, 그러면은 G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요거를 이제 N분의 1 제곱 돼 있으니까 양쪽을 N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국 파이가 뭐 I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1 플러스 HPR I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각 기간별로 이게 만약에 뭐 n개가 연단이라 그러면은 각 연도별로 보유기간 수익률 그걸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이게 오른쪽이 될 거고, 왼쪽은 자 그걸 이제 뭔가 하나의 n제곱이 된다. 요렇게 기압 평균 구하는 거하고 또 이게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그냥 보유 기간 수익률을 연간 보유 기간 수익률로 바꾸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해는 2%였고 그다음 해는 3%였고 그다음 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3%였다. 그러면 이거 기압 평균을 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3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다른 건데 평균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G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결국 핵심은 여러 기간이 있을 때 평균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산술평균 사용하면 과대평가하게 된다. 너무 지나치게 높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하평균을 써야 된다. 그리고 산술평균은 기하평균과 같거나 산술평균이 항상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내부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